경남의 26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어제 창원 광암과 거제 학동을 비롯한 16개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 은모래를 비롯한 5개, 토요일에는 통영 수륙을 포함한 3개 해수욕장이 연이어 문을 엽니다. 특히 거제 명사해수욕장은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해수욕장인 댕수욕장으로 문을 열고, 남해 전체 해수욕장 5곳도 반려견 출입구역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